유의? 어쩌면 확장이 될 텐데, 예를 알면, 별로 기하학적으로 안 보이지만, 하여튼,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 스페이스 디멘션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서 아까 말한 그, 제로 디멘션을 스킴의 그 케일리 바카락 프로퍼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EJ치를, 예, 다른 측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게 이제 기하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이나 아니면 이따 하고요. 이제 CRM C를, CRM C를 아까 그 비하 같은 훌렉 퍼드 세 분이 이제 모든 베티 넘버에 대해서 증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장을 시킨 게 LPP 컨젝처입니다. 정확히 스테이트를 하자면 컨젝처 LPP 컨젝처인데요. 구체적인 포뮬레이션은 에반스랑 차트 한 건데, 이건 저거랑 비슷합니다. 저 C랑 비슷한데 이제 퓨어 파워만 들어간 거예요. Suppose that 이랑 L이랑 R이 있습니다. 둘 다 아이디어리고요. 그 다음에 I가 레귤러 시퀀스를 포함해요. F1부터 A4까지 레귤러 시퀀스. 아니 지금 1부터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레귤러 시퀀스를 포함하고 L은 X고 만약에 힐버트 펑션이 I랑 P는 퓨어 파워. 그 다음에 DI는 디그리의 프라임. 요 렉스 플러스 파워, 요걸 LPP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렉스 아이디어를 더하기 퓨어 파워. 요 아이디어를 LPP 아이디어라고 해서 컨젝처로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게 레귤러 시퀀스를 포함해요. 디그리, D1부터 DR까지의 레귤러 시퀀스를 포함하는데 어떤 렉스 아이디어를 있어서 요거랑 더한 게 I의 힐버트 펑션이랑 같으면 이 베티 넘버가 좋대 맥시마이즈 된다는 거. 저 CRM C의 확장이죠. 그 CRM C가 베타, 모든 베티 넘버에 대해 성립하는데 그게 LPP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성립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건 되게 어려운 컨젝처라 그러대요. 전 EJH나 요거나 더, 둘 다 어려워 보인다. 사람들이 이게 훨씬 어렵다고. 그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 두 분이 이걸 하면서 포뮬레이션을
잘해서 사실은 뭘 증명했냐면 LPP가 그지했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걸 증명했습니다. 이걸 퍼스트 배트 넘버에서만 하면 그게 LPP, EGH랑 동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EGH랑 요거 베타 1 J 요 마지막 스테이트먼트에를 퍼스트 배트 넘버만 생각하면 거기 스페셜 케이스라는 거죠. 이건 주어진 거예요. 요거랑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요거는 B는 I가 있으면 L을 찾을 수 있느냐 문제고, C는 그런 IJ가, IL이 있다 그러면 배티 넘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같은 센스예요. 아까 EJH 있을 때는 요 같은 게 있냐, 그게 질문이었고, 있으면. LPP는 같은 게 있으면 배티 넘버를 맥시마이즈 한다. 근데 사실은 그 배티 넘버의 그 미니멀 제네이터 1일 때가 바로 저 EJH 컨적처랑 동치라는 거예요. 지금 B 센스로 LPP로 저런 걸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EJH라니까요? 아, 그게 EJH? 예. 아, 그 EJH의 L은 넥스가 아니라 좀 일반적인 것이 괜찮다. 넥스만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찾으면 넥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리마크에서 저 피그마스 포지션 K가 여기 아닌 거예요? KK 좀 상이나면? 아, 제가 네, K랑 D랑 헷갈립니다.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번째 이건 제가 근데 R마다 I가 저 컨스턴트 랭스니까 예. 우리가 여기 아니잖아요. 충분히 크면 아니 이거는 아티니언 링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디멘전을 스킴을 한 번 더 자른 거 예, 디퍼런스예요 사실은. 0이 안 된다? 그런가? 예? R F 포모티브 R까지밖에 안 되는데 R 플러스 1이 되는 걸로. 아니요, 지금 PR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임베딩 링이. 아, PR이 지금 아니니까. 예. 그 스킴 센스로 보더라도 이게. 아, 그렇죠. 제로 디멘전의 스킴이에요, 이게. I가 요거. 요거의 스펙은 레귤러 스킴에서 알겠니까요. 아, 제로 디멘전의 스펙. 스킨 업파인 센스에서 예, 업파인 센스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몰려 있는 그 팻 포인트고요. 원점만 몰려 있나 왜요? 아, 아니다. 이게 호모지니어스라 그랬었습니다. I가 지금 호모지니어스고 FI도 호모지니어스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원점에서는 당연히 저기 왜 크기 있는 거지? 예, 그것만 있죠. 그래? 딴 점들은 없나? 잠깐만, 지금 뭐 헷갈렸는데. 딴 점은 없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아파인 센스로 보면, 호모지니어스 아이들은 항상 콘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디멘전은 콘은 원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그런가? 예. 아, 원점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면 하이퍼 플레인인데, 보통 콘이고, 두 개도 콘인데, 이게 알게까지 내려가면 이제 제로 디멘전은 콘이니까 포인트만 생성을 합니다. 예, 예. 서포트가, 예.
그래서 LP 피콘적처럼 알려져 있는 게 R이 2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딴 거는 R이 2. 변수 두 개일 때만 알려져 있고요. 이 증명은 그렇게 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결과만 아는데 저도 almost complete intersection에 대해서 알려져 있답니다. almost complete intersection은 complete intersection은 코디멘션만큼 딱딱 떨어지는 건데 이건 제너레이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디멘셔널이면 R 플러스 1개의 인터섹션으로 된 아이디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답니다. almost complete intersection. 그 i가 f1부터 fr 플러스 하나만 더 해서 생성된 아이디어 r 플러스 1개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때 알려져 있고 그 다음 거의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이퀴벌런트 컨디션 되게 많은데 이쪽 LPP 컨적션은 이거 다 대수하시는 분들, 컴퓨터티브 엘지브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를 생각하는데 어쨌든 베스트 넘버를 잘 에스티메이트 해두고 싶어서 지금 P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죠. 요거의 베스트 넘버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데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요거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어를 이거 아파인 센스니까 이게 원래 우리 기학할 때 버라이티의 배트 넘버랑 얘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궁금해. 아르헨이안이 레졸루션 주로 본 거니까. 예.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특별한 놈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FT셋이잖아요. 그렇죠. 피에는. 그러니까 보통 기하학에서 어떻게 넘어오느냐. 이거 이 얘기를 좀 하면. 설명할 거 다 하고 또 설정표로 보니만 네 많이 되겠다. 이게 G가 PR에 이제 포인트 셋이라 그래요. 셋도 그 파이나이트 게임 제로 디멘전 스킨 그럼 요거 아이디어 있겠죠? IG 그 다음에 요거 S를 코디네이트 윈도우 봅시다. KX0 XR 그 제로 디멘셔널이니까 A 디멘션은 사실은 원 디멘션은 홈이죠. S 마드 IG 원 디멘션이죠. 아파인 콘으로 보면 뭐 원점을 지나는 이런 라인들로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근데 이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하이퍼플레인 섹션을 생각합니다. H를 가슴에 G에 예 MT라고 하면 파이널 포인트니까 제너럴 플레인은 안 만나겠죠. 제너럴 하이퍼 플레인은
그래서 이걸 자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부터 콘시다. 이거랑 x0 리덕션 시킨 거. 그러면 얘는 r. 변수 하나 줄인 거요. 이걸 파이라고 하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통 궁금한 건 G인데 G의 코디네이트를 보지 말고 얘를 지네릭 플레인으로 잘라서 하이퍼 플레인 잘라서 그럼 제로 디멘전은 스킴이 되잖아요. 저것처럼. 그럼 힐버트 펑션이 저거에 요거의 디퍼런스가 이거 힐버트 펑션은 원래 힐버트 펑션은 디퍼런스로 나타내줍니다. 이거 이그렉 시퀀서서 하면 그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로 디멘션을 스킴에 힐버트 펑션은 이게 뚝뚝뚝 가다가 이제 디그리만큼 콘스턴트를 계속 가잖아요. 그게 디퍼런스니까 얘는 뭘 이루다가 뒤에 가서 디그리 뒤에 가서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G를 공부하고 싶으면 요거를 지네릭으로 잘라서 요링을 대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G가 만약에 하이퍼 컴플리트 인터섹션의 서브 스킴이었으면 요것도 레귤러 시퀀스 그 대응하는 레귤러 시퀀스를 포함한 아이디얼이 되고 요거 힐버트 스킴, 아니, 힐버트 펑션을 연구하는 거는 이제 저는 컨젝처들 연구하는 거니까 그 컨젝처들 이용하면 S의 힐버트 펑션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저 가정인데 왜 안 만나는 게 만나면은 지로 디바이저가 안 되는데 요거는 사실 요거 이게 레귤러 시퀀스 아니다. 레귤러 시퀀스가 아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성립하게 만들려고. 같은 얘기가. It's not your device. 제로 디버전 안 돼야지 정확히 하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카스텔로 시어리 할 때도 파이널 스킴이 나오는데 서브 스킴 나오는데 그걸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알기가 쉽습니다. 디퍼런스를 연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H 자체보다. 그 디퍼런스인 코션트 한 거의 힐버트 펑션을 연구하면 원래 힐버트 펑션을 더 보기 쉽습니다. 간단하고. 이 파이나이트 스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기 저 컨젝처들을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저 컨젝처들이 풀리면은 이런 관점에서 뭐가 좀 도움이 되나? 아니면 파이나 스킴에 어떤 우리가 말한 데스피아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나? 그지? 이건 이제 연결고리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다음에 저런 컨젝처들이 결과적으로 포인트 스킨.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요만큼을 지나면 전체 다 지나야 된다. 어. 그런 타입의 시어림을 바로 인플라이 합니다. 그걸 인플라이 한다고? 예. 근데 포인트에 아까 보통 포인트의 힐버트 펑션은 이제 노멀리티를 생각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디션 언제 주나. 그건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무슨 팩토리얼리티도 알 수가 있고 하이퍼플레인에 아니 하이퍼서피스의 싱귤러 포인트들의 컨피그레이션 갖고 이제 그거 팩토리얼인가 아닌가를 노멀리티 같다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퍼 서피스들의 모듈러 패밀리를 생각했을 때 그 패밀리가 스무드한가 그거 따질 때도 그 노멀리티 또 쓰거든요. 그 싱귤러 포인트들의 노멀리티를 그게 얼마냐 이제 스무드해지고 그 모듈러가 패밀리가 기하학적인 건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카솔르브 시어리 할 때. 내일이 아니고 저 뒤로. 모레. 이 진짜 캘 마카라 컨젝처라든가 그런 거 관련돼서는 측면에 좀 결과가 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도 안 하던. 그 볼루틴에 실렸는데 그거 원래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텐데 어려운가 봐요. 해리스 교수님만 아마 그쪽으로 하시는데 이제 문제만 다 저한테 포스터에 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문제만 막 재밌는 문제 설명하시는데 결과는 아직 많이 없다고. 아테니안 리덕션하고 이제 지오메트리 그 의미가 잘 없는 거죠 지금 대수만 지금 나온다는 거. 그쵸. 배티넘버 자체는 저 배티넘버 아티니아 리덕션에서 배티넘버들이 원래 거에 배티넘버 주는 거 그런 건 없나? 그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 어떻게 돼요? 언제 갔죠? 배티넘버가? 보통 이제 하이어 디멘전은 무슨 프로젝트 노멀이면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제 요거의 배티넘버랑 얘의 배트넘버랑 그러니까 그 토너미 배트넘버에 대한 지금 컨젝처도 있고 조금 그렇잖아요. 저 배트넘버들에 관련된 정보가 포인트 스킴에 배트넘버를 줄 수 있느냐 포인트 스킴에서 연재로 지발자 하나만 같은 남은 원래 뎁스가 이렇게 갔나? 런지를 드베이저면? 끝까지 있으면 포인트까지 아니라 거기 한 번 더 자를 때까지 네. 그래요? 예 네. 갔나 그러면? 그건 갔을 때도 그 포인트하고 저기 아티미안 리치나 똑같다고요? 예 그럴까요? 위에서 아 같은 거 같기도 하다 그 뭐야
그니까 요게 레졸루션이 막 있으면. 여기 다 그대로 잘라주면 되나요? 그냥 그러면 레졸루션 되나요? X 제곱이 잘라주면 똑같이. 위에서 하얀 지면들에서 증명이랑 별 차이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저리 디버지가 아니면 맞네. 맞네. 체크를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레졸루션이었더라 그러면 여기 다시 레졸루션이 요거의 레졸루션이 되는 거. 차원이 올라가면은 지금 우회 끝이 차원이 프로젝트리 노멀 때 자른 놈하고 우회 끝이 똑같은 거죠. 예. 저거 쳐서 저게 지금 봤잖아요. 차원이 올라가면. 예. 응? 아니 뭐. 그렇죠. 차원이 올라가면 지가 프로젝트 노멀이죠, 그죠? 예, 프로젝트 노멀이 이걸 하면. 예. 그게 근데 이제 커브까지만 되지. 예, 그죠. 포인트까지 못 내려잖아요. 그. 이게 지가 커브이고, 지가 커브인 거지 프로젝트 노멀이면 포인트까지 오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서피스에서 커브까지만 오는 것 같은데? 보통 저게 페일한 이유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깨져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세츄레이티드 안 되는데 완전 제로 포인트 다 몰려 있는 거라 사실 절대 세츄레이트가 안 되는데. 아니 거기서 레졸루션 자체가 같은 거죠. 그거는 그 하나 저기 제로 지금 아마 제로 디바이저가 아니면 그 레졸루션 했을 때 그거는 같은데. 걔를 더해내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줄 때는 Saturated 아이디어만 보니까 걔가 Saturated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려고 그래서 그때 그런 조건들이 데프스 조건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얘가 Saturated 아니라도 아 맞아 요 자체를 알고 싶은 거죠 네, 지금 그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예. 고집을 안 한다면 그 넘버 자체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건 요건 항상 맞는 얘긴데 우리가 원래 할 때는 요거 이제 레디칼이 뭐야? 세츄레이션. 요거의 세츄레이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게 그거랑 같으냐, 그거 할 때. 그 요거는 맞는 거 같네요. 네.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면. 힐버트 펑션의 같은 버라이티들 중에서 뭐 베티 넘버가 최대가 되는 거가 뭐냐 뭐 그런 걸 하나요? 힐버트 펑션의 같은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러니까 베티 넘버 같으면 힐버트 펑션이 같은데 네. 힐버트 펑션이 같으면 그 중에서 베티 넘버를 맥시마이즈하는 버라이티들이 뭐냐 아까 그거 저쪽이잖아 원만이나? 백색이면 다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좀 아이디어를 보면 되게 나쁜 아이디어, 그거야. 스킴으로 보면 되게 나쁜 스킴이잖아, 애리. 저 L 대신에, 예를 들어, 스무드한 놈 중에 최대가 뭐냐, 아니면 없냐, 뭐 그런 걸. 힐버트 폴리노미얼 힐버트 스킴에서 뭐 렉 세그먼트가 힐버트 포인트라는 개념은 있잖아. 그죠? 힐버트 스킴에서 렉 세그먼트 아이디 저 L 포인트가 힐버트 예. 포인트라는 개념은 저기 스탠더드 선생님 지금 일어났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뭐예요? 힐버트 폴리노미얼들 그러면 똑같을 거 아니야. 예. 그
그거 그 휴즈 스킨. 그러니까 뭐 기하학적으로 특별히 어떤 걸 뭐 포인트를 한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리버트 볼륨을 같은 것들 다 모아놓은 휴즈 스킨에서 렉스가 숨을 수 있고 뒤에 흔히 좀 없잖아. 제네럴하게 숨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을 왜 관심을 최근에 없는가가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 헤리 선생님 뭐라 그래요? 뭐 그때 와서 파운공에서 강연할 때 뭐 예. 케일 와카라카 컨덱처 관련된 문제들을 뭐 인터폴레이션 할 때 예.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아 대해서 좀 뭐 인크리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문제는 예. 있지만 뭐 어려움 뭐 하노 이게 못 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오픈 렉처라서 쉬운 탑식을 정하다 보니까 그걸 했나? 아니 근데 요새 그걸로 계속 이렇게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시던데 그걸로. 그래요? 네 인터폴레이션. 그 포항에서 한 거와 유럽에서 어디 한거 똑같은 거 갖고 하시고. 그 칠리베르토랑 그 사람들이 또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과. 그건 맨날 저기 뭐야 나가타 컨덱처 그러니까 그냥 테크닉 좀 지적을 한데 그건 완전 제너럴 포인트에 대한 건데 그 좀 다른 그 관점이 좀 다른 거 이 CLM 자체는 지금 그 아티니안을 영두에 둔 건 아닌 거죠? 아, 그래요. 그, 기하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제로 디멘전일 때 많은데, 저거는, 요, 맥콜리가 처음 할 때는 디멘전은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아비추리 K, 엘지브라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EJH나 LPP나 다, 제가 이제 풀, 그러니까 레귤러 시퀀스가 가장 큰 거, 그, 거기까지 했는데, 그 몇 개 안 돼도 돼요. 그, 시어리면 다, 컨덱션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퍼 플레임 몇 번 자르면 다시 제로 디멘션으로 가니까 똑같은 건데 다시 자 우리도 토요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예. 자 오늘에서 마치기로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